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맵 오현진 팀장입니다. 최근에 주식시장 환경이 사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앞으로도 매매하기에 좋은 조건은 아닐 것이다 라는 거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항상 시장에 대해서는 다소 보수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고평가에 대한 부담은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이슈죠. 자, 지금까지 이제 지수가 올라왔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시도하려면 뭔가가 필요하겠죠. 근데 지금까지 시장이 올라온 이유,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결국 유동성입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라는 것은 돈이죠. 돈이 많기 때문에 그 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고 시장을 끌어올리는 재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제 시장이 버틸 것이냐, 더 갈 것이냐, 여기서 박스권을 그릴 것이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도 결국은 유동성, 바로 이 돈입니다. 그래서 돈의 흐름을 잘 추적을 하셔야 시장에 대한 방향성도 탐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유동성 관련해서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거래대금 감소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매매하시는 시장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죠. 코스닥 매매 비중이 아무래도 조금 더 높을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이 이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신규 개인 투자자분들, 흔히 말하는 뭐 주린이 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기에 약간 부담스럽고 주저하는 그런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거래대금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시장이 다시 힘을 내기 위해서는 이 거래대금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거래대금 회복 여부 한번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가상화폐 시장입니다. 유동성이 줄어드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시장도 같이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 물론 이제 머스크의 발언도 영향이 있긴 했습니다만 가상화폐 가격이 출렁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식시장에는 이제 투자 심리 악화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가상화폐 시장에서 빠진 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수도 있지만 같이 밀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양쪽을 다 생각하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코스닥 시장의 가장 중요한 섹터는 뭐죠? 제약바이오주입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주들이 반등을 시도하는 듯 했다가 꺾였다가 다시 한번 이제 저점을 다지고 올라오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약바이오주들이 추세적인 상승을 보인다면 코스닥 시장은 견인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장을 보는 세 가지 힌트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 회복 여부, 두 번째는 가상화폐 시장, 그리고 세 번째는 제약바이오주의 반등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시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추적해 나가고 또 그 안에서 또 종목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장의 변동성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주의하시고요. 제가 이전에도 항상 강조드린 대로 종목을 압축해서 매매하셔야 한다라는 부분, 포트가 너무 많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줄이시는 게 좋다라는 부분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의 정석, 또 오늘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예전에 또 이런 말을 또 한 적이 있어요. 남들이 다 돈 번다고 나만 소외된다고 생각하지 말자. 왜냐? 준비가 돼 있는 자는 시장이 왔을 때 준비만 돼 있으면 언제든지 수익은 낼 수 있습니다. 급락하는 장, 급등하는 장,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다시 나올까요? 몇 번이고 옵니다. 급락장도 앞으로 몇 번이고 올 거고요. 급등장도 몇 번이고 올 거예요. 하지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네,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주식의 정석을 통해서 튼튼히 하신다면 반드시 큰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주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52강입니다. 네, 오늘 강의 제목은 수급 엑스레이 분석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네, 상이죠, 상. 상이 나왔다는 것은 아, 이 강의가 오늘로써 끝나는 게 아니구나,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강의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두 번 정도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강의도 진행을 하는데요. 오늘은 두 번에 나눠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나눴고요. 오늘 강의는 어떻게 보면 난이도가 조금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제 강의가 벌써 네, 52강을 왔기 때문에 난이도 있는 강의도 이제 섞어가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가 좀 어렵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이전 강의를 보셔야 돼요. 제가 1강부터 차근차근 제가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제 이전 강의를 이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가 하나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요.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래서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 방에서 이전 강의 다 올려드릴 테니까 이전 강의 못 보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이전 강의 꼭 받아가시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네,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전 강의까지 다 챙겨가시고 공부 열심히 하셔서 좋은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자, 수급 엑스레이 분석하기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텐데요. 2강으로 나눴다는 것은 그만큼 한 강의에는 다 넣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네, 수급 분석하기라는 강의는 제가 예전에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강의는 그것에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 판일 수도 있고 약간 다른 버전이기도 합니다. 현재가 분석을 중심으로 하는 거거든요. 수급 엑스레이 분석하기예요. 엑스레이는 뭐예요?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으면 이제 몸 안에 있는 뭐 뼈라든지 장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수급을 보이는 부분뿐만 아니라 보이는 부분 이외의 부분, 수급의 속을 한번 파보자. 네,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엑스레이를 파보는 건 다음 주예요. 네, 오늘은 개요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오늘 강의를 또 이해를 하셔야 다음 강의까지 들어가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2강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급 엑스레이 분석이 뭔지 정의부터 한번 볼 건데요. 그러니까 위에 이제 작은 글씨로 좀 표시는 돼 있죠. 현재가 창으로 알 수 없는 매수와 매도 물량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강의해 드릴 수급 엑스레이 분석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현재가 창으로 알 수 없는 매수와 매도 물량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다음 주에 진행할 겁니다. 하지만 이번 주 강의를 보셔야 다음 주 강의를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강의부터 일단은 보셔야 되는 거고요. 보시면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이게 뭐죠? 네, 현재가 창이에요. 현재가 창을 이용한 매매 방법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또 강의를 이어가면서 또 기회가 있으면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보시면 지금 주가가 네, 85,600원입니다. 85,600원. 그죠? 85,600원에 매수하겠다라는 물량이 지금 4만 개 정도가 걸려 있어요. 85,700원에 매도하겠다라는 물량은 지금 7만 4천 개 정도가 걸려 있어요. 그런데 이 매물이 진짜 매도하겠다라는 물량인지, 이 매수 물량이 진짜 매수하겠다라는 물량인지 이것만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매도할 것처럼 했다가 호가를 딱 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매수할 것처럼 했다가 호가를 뺄 수도 있잖아요. 요걸 한번 추적해 보겠다라는 게 엑스레이 매매법이에요. 그래서 이 구체적인 부분은 다음 주에 진행을 해드릴 거고요.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뭐를 또 좋아하시죠? 근데 매수 호가가 풍부하면 많으면 안전하게 좀 매수를 하시죠. 좀 믿고, 그죠? 하지만 매도 호가가 두껍고 많으면 매수하기가 좀 찝찝해요. 하지만 그런 매매 습관을 버리셔야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계속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일단 엑스레이 분석을 했을 때 장점은 그 대량 수급의 매수와 매도 그리고 대기 물량 분석이 가능해요. 오늘 네, 이번 주 시간에서는 현재가를 통한 분석만 일단 기본적으로 할 거고 다음 주에 엑스레이 분석을 본격적으로 할 거예요. 특히 이제 이게 중요해요. 허수 매매 주문을 가려낼 수 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네, 수급 엑스레이 분석을 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엑스레이 분석을 하는 이유는 대량 수급의 매수 및 매도 대기 물량 분석이 가능하고 특히 일부 허수 매매 주문을 가려낼 수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 분석을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 이제 허수 매매 주문을 이제 가려내고 싶단 말이에요. 그죠? 매매 체결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냈다가 정정하고 취소하고 주가를 조작하는 행위. 이게 바로 네, 허수 매매 주문입니다. 주식을 오래 하시고 현재가 창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자주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매수할 것처럼 물량이 매수 호가에 엄청나게 붙어 있다가도 갑자기 딱 사라지는, 매도 호가에 굉장히 크게 붙어 있다가도 딱 사라지는, 혹은 매도 호가에 굉장히 붙어 있었는데 그 매도 호가로 뭔가 물량이 체결되면 한 호가 위로 또 매도를 걸어버리는 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허수 매매의 일종이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직접적으로 보고 아 이건 허수 매수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어때요? 그런 매매에 당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매매를 할 수 있겠죠. 실제 체결 의향이 없으면서도 다른 투자자들에게 많은 수량의 주문이 있는 것처럼 네, 오인하게 해서 착각하게 해서 네, 투자 판단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것. 네, 이게 바로 허수 매매 주문입니다. 그래서 이 허수 매매 주문을 한번 파보자 하는 것이 엑스레이 매매법이다라는 거죠. 자, 허매수 주문, 허매도 주문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의 개념도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허매수 주문, 네, 실제 매수할 의향이 없으면서 매수할 것처럼 대량의 매수 호가를 걸어놓는 행위.
그러니까 현재가 차항이 이제 있을 때 그 매도 호가가 있고 매수 호가가 있잖아요. 보통 매도 호가는 왼쪽에 수치로 표시되어 있고 매수 호가는 오른쪽에 수치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도 호가와 매수 호가가 일치하는 지점이 뭐가 되죠? 현재가가 돼요. 그죠? 그래서 거래는 현재가로 이루어지는데 이 험매수처럼 매수 호가에다가 물량을 뭐 만주, 이만주, 십만주를 쫙 걸어놓으면 일단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 이 물량이 받치겠네. 설마 이 매수 호가 10만주가 다 털리겠어? 라는 생각으로 매수를 하신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러다가 보면 매수에 걸렸던 엄청난 물량이 갑자기 쑥 빠져나가죠. 그렇게 됐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매수를 당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허매수 주문 호가, 그죠? 허매도 주문. 실제 매도할 의향이 없으면서 매도할 것처럼 대량의 매도 호가를 걸어놓는 행위. 네, 이건 이제 매도를 유인하는 건데 내가 매수하는 종목이 현재가 창을 딱 열어보니까 매수 호가는 이제 약한데 매도 호가가 엄청 두꺼워요. 매수하기가 싫어요. 찝찝해요. 아, 누가 저렇게 진짜로 많이 매도하려고 물량을 내놨구나. 아, 이거 못 가겠네. 하지만 이런 매매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 매도 호가에 들어오는 물량이 있잖아요. 그럼 이 매도 호가가 어느 순간 싹 빠집니다. 싹 빠져서 아예 없어지거나 아니면 싹 빠져서 한도 호가 위에 또 이렇게 걸어두거나. 하지만 주가가 또 올라가서 그 호가로 가면 어때요? 그걸 빼고서 또 걸어놔요. 자주 이제 차트를 보시는 분들, 자주 현재가를 보시는 분들만 아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주식을 얼마 하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은 이런 현상도 못 봐요. 왜냐면 현재가 창을 그렇게까지 오래 보고 있지 않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주식을 한참 할 때는 이제 그 현재가 창만 거의 9시부터 3시까지 계속해서 보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장마감이 3시 반이잖아요. 예전에 3시였죠. 그래서 9시부터 3시까지 제가 현재가 창만 바라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실제로 이런 험매수 주문이나 험매도 주문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속아서 매매를 했을 때는 손실을 볼 수 있는 위험성이 많죠. 그래서 이런 험매수나 험매도 주문을 우리는 최대한 피해보자. 피할 수 있으면 피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험매수 주문이 이제 어떤 식으로 걸리는 거냐. 역시 사례를 통해서 봐야지 이해가 훨씬 더 빠르시기 때문에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창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이 하나 종목이 있고 오른쪽이 하나 종목이 있죠. 뭐 A 종목, B 종목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무슨 종목이에요? 없어요. 그죠? 네, 종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가가 어떤 형태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괜히 오해하실까봐 종목명은 다 뺐어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매매 호가가 걸려있냐 이게 중요해요. 어떤 종목을 매매하시든 어떤 HTS를 쓰시든 현재가 창은 다 있어요. 그 현재가 창을 분명히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익숙하신 창이겠죠. 자, 먼저 왼쪽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두 개 다 뭐라고 했어요, 제가? 네, 험매수 주문의 예예요. 험매수 주문. 험매수 주문이 어떤 식으로 걸리는 게 뭐가 험매수 주문이냐 이 부분이죠. 자, 볼게요. 왼쪽 종목인데 지금 현재가는 얼마죠? 네, 36,000원입니다. 어제 대비해서 3.1% 정도 하락했어요. 그죠? 그래서 매수 호가는 이제 36,000원에 있고요. 매도 호가는 36,200원에 있습니다. 그 위로 이제 호가가 촘촘히 쌓여 있고 밑에도 호가가 촘촘히 쌓여 있는데 이 경우 볼게요. 지금 매도 호가가 36,200원에 47주밖에 없어요. 그 위에는 6주, 그 위에 240주, 201주, 8주. 어때요? 매도 호가가 얇아요. 지금 현재가로 1,000주, 2,000주만 사도 주가는 여기까지 올라갈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 사고 싶은 욕심이 생기겠죠. 왜? 누가 조금만 사주면 주가가 확 뛰니까. 그죠? 근데 매수 호가를 볼게요. 이 밑에는 매수 호가가 얇지만 36,000원. 이게 중요하죠? 여기 몇 주가 걸려 있어요? 1,891주가 걸려 있어요. 1,891주가 이 매수 호가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매수는 이 매도 호가는 이거 다 합쳐도 1,000주가 안 되는데 매수 호가는 한 호가에만 1,891개가 걸려 있으니까 어때요? 어? 이거는 36,000원 안 깨지겠는데? 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러다가 이 1,891주가 갑자기 싹 사라집니다. 사라지더니 뭐 이런 가격에 갑자기 걸어놓을 수도 있고요. 사라져서 아예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그 경우에는 매수를 당하게 되는 거죠. 물론 지금 이 현재가 차트만 봐서는 이 1,891주의 물량이 실제 매수를 하고자 하는 물량인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없어요. 하지만 수급 엑스레이 분석을 통해서는 어느 정도는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방법은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이번 주와 다음 주 연속해서 강의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요 옆에 있는 것도 보겠습니다. 사실은 뭐 같은 개념인데요.
어떤 종목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 3,510원 현재가 종목이네요. 2.93% 올라간 상태인데요. 지금 보시면 3,505원에 매수가 2,300개. 그 밑에가 중요해요. 3,500에 몇 개가 걸려 있어요? 3,289개의 매수가가 걸려 있습니다. 반면에 매도가는 5,000, 5,000, 2,000, 2,000, 4,000, 1,000. 그죠? 네. 상방으로는 한 2만 주 물량이 현재가로 매수가 됐을 땐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갈 거예요. 하지만 하방으로는 3만 주 물량을 때려도 3,500원 밑으로는 안 깨져요. 왜? 이 3,289주라는 엄청난 매수 물량이 밑에 받치고 있기 때문에 이 매수가만 이제 믿고 만약에 이 가격에서 매수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주가가 떨어졌을 때 이 3만 주의 물량이 갑자기 빠져나간다면 단기간에 손실을 볼 수 있겠죠. 네, 이게 이제 허매수 주문을 유도하는 걸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매수일 수도 있어요. 매수가가 두껍게 걸려있다고 해서 무조건 허매수는 아닙니다. 허매수일 수도 있고 진매수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걸 한번 구분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허매수가 이제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만약에 여기 나온 1,891주의 물량 그리고 여기 나온 3,289주의 물량이 진매수라면 진짜로 내가 매수를 하고자 해서 누군가 큰 손이 걸어놓은 거라면 안심하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허매수라면 누군가 물량을 넘기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허매수 주문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허매도 주문이에요. 개념은 똑같아요. 반대예요. 자, 왼쪽 종목, 오른쪽 종목 두 종목 다 허매도 주문 가능성이 있는 그런 차트인데 자, 보시면 35,800원이 현재가인데요. 지금 매수가는 이거 이제 소위 말해서 호가가 얇다라고 합니다. 얇다. 매수 호가가 약하기 때문에 여기서 1,000주, 2,000주만 시장가로 떨어져도 주가 확 밀려요. 그죠? 하지만 위로 보면은 굉장히 두꺼워요. 35,850원, 35,900원, 35,950원, 36,000원까지 3,000, 3,000, 2,000, 2,000 단위가 걸려 있습니다. 뭐 1,000주, 2,000주 사서는 한 호가도 못 올려요. 반면에 매도는 1,000주만 매도 떨어져도 여기까지 확 밀려요. 이 경우에는 별로 매수하고 싶은 생각이 없죠. 그렇다면 여기다 걸어놓은 이런 물량들이 허매도 주문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만약에 허매도 주문이라면 뭐예요? 개인 투자자의 매도를 불러일으켜서 물량을 누군가 매집하고자 하는 거죠. 이게 허매도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개인 투자분들은.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죠. 자, 오른쪽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은 1,890원에 현재가에 형성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보면은 이제 호가가 여기까지는 좀 얇아요. 그죠? 1,200, 1,000, 1,200, 1,200, 1,000, 1,000, 2,000, 13,000. 여기까지 가야지 조금 두꺼운 호가가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매도에 3,124개가 바로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바로 매수하기는 사실 찝찝해요. 그죠? 하지만 이게 허매도라면 매수를 해야겠죠. 이게 만약에 허매도라면 보통 어떤 식이냐면 7,900원에선 1,000주, 2,000주, 3,000주 사잖아요. 이 물량이 갑자기 싹 빠집니다. 싹 빠져서 그냥 없어지던지 싹 빠진 다음에 뭐 요런 데나 요런 데다가 이 3만 주의 물량을 걸어버려요. 그런 모습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잖아요. 이거는 허매도고 매도를 유인해서 물량을 매집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는 세력을 역이용해서 매수를 해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허매수와 허매도가 어떤 개념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뭐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이제 글로서 정리를 해보면요. 네, 허매수 주문은 강력한 매수세가 있는 것처럼 위장해서 어떻게 위장하죠? 매수 호가에 큰 물량을 걸어두는 겁니다. 강력한 매수세가 있는 것처럼 위장해서 위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의 매수를 유도하고 이후에 보유 물량을 떠넘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허매수 주문을 하는 목적이죠. 자, 허매도 주문은 강력한 매도세가 있는 것처럼 위장하여 어떻게 위장하죠? 현재가 위에, 그러니까 현재가 바로 위 호가일 수도 있고 뭐 두세 호가일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대량의 매도 물량을 걸어 놓는 거예요. 그럼 일단 개인 투자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소위 말해서 쫄립니다. 왜? 매도가 많으니까. 그거를 이제 맘 놓고 매수해서 이거 뚫어버릴 거야 하고 매수하실 수 있는 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강력한 매도세가 있는 것처럼 위장해서 개인 투자자의 매도를 유도해서 결국은 이제 마지막 문장이죠. 개인의 물량을 빼앗아 온다. 그러니까 허매수 주문의 목적은 보유 물량을 떠넘기는 것이고 네, 허매도 주문의 목적은 개인의 물량을 빼앗아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제가 예전에도 요걸 한번 말씀드렸는데 개인 투자자는 뭘 많이 하냐면요. 이 지정가 매매를 많이 해요. 지정가 매매. 그러니까 허수매매 주문은 개인 투자자의 지정가 매매를 노린 행위거든요. 근데 기관과 외국인은 주로 시장가 매매를 하고요. 개인 투자자는 지정가 매매를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웬만하면 이제 지정가 매매를 하지 마시고 시장가 매매를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이전 강의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물론 항상 시장가 매매가 유리하냐? 그건 아니에요. 지정가 매매가 유리할 때도 있고 필요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아무 원칙 없이 그냥 지정가 매매를 하시는 것은 당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허수 매매는요. 이 지정가 매매를 하시는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시장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아무 해당이 안 돼요. 외국인 기관은 보통 시장가로 매수하고 시장가로 매도합니다. 시장 가격, 그러니까 현재 거래되는 가격으로 매수하고 매도하니까 매도가가 얼마나 걸렸는지, 매수가가 얼마나 걸렸는지 이거는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 가격대가 뭐 적정하고 싸다, 뭐 혹은 호재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현재가로 사버리는 거예요. 뭔가 악재가 있고 포트를 교체하고 싶거나 그럴 때는 그냥 현재가로 팔아요. 그럼 이런 허수매매가 의미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매도가가 아무리 많아도 사고 싶으면 산다고요. 매수가가 아무리 많아도 팔고 싶으면 팔아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현재가가 아니라 지정가 걸어요. 가격을. 만 원이면 만 원에 딱 사는 게 아니라 9,900원에 매수를 걸어요. 파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만 원에 팔려면 만 원에 딱 파는 게 아니라 뭐 만 백 원, 만 이백 원에 매도를 걸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재가를 보겠죠. 그죠? 현재가를 봤는데 뭔가 매수가 엄청 많아. 그럼 사도 되겠구나. 매도가 엄청 많아. 팔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허수 매매 주문은 네, 기관과 외국인은 속지 않습니다. 지정가 매매를 자주 하는 개인 투자자를 속이기 위한 전략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 강의에서 웬만하면 현재가 매매를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지정가 매매가 다 필요 없냐? 그건 아니죠. 지정가 매매가 필요할 때는 또 지정가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럼 올바른 지정가 매매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차트상 기술적 저항이라든지 지지 구간에서 매수나 매도를 할 때 이때는 지정가 매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기술적으로 이렇게 이제 지지선이 형성됐고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해볼게요. 움직였는데 요 상태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여기다가 매수를 걸어둘 수도 있어요. 왜? 지지선이니까 여기서 받고 반등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지정가 매매를 하실 수 있는 거죠. 저항을 볼까요, 저항? 차트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가고 있을 때, 이렇게 가고 있을 때 이 가격대에다가 매도를 걸어둘 수도 있어요. 그죠? 어때요? 나쁘지 않은 전략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지지선과 저항선의 이해와 활용이라는 강의, 제 기초 강의죠. 한 3강의가 4강 정도 있는 저항선 정도에서 매도를 하면 매도를 여기다 걸어둘 수 있어요. 이런 지정가 매매는 괜찮아요. 이럴 때는 현재가 말고 지정가 매매를 하셔도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실시간으로 시장을 볼 수 없을 경우 실시간으로 시장을 보면 조금 더 좋겠지만 내가 매수를 하고 도저히 오늘은 HTS를 못 보겠어.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일하느라고 바빠서 뭐 잠자려고 여행 가려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원하는 가격에 매도를 걸어둘 수는 있어요. 그럴 때는 지정가가 필요하지만 네, 웬만하면 현재가 매수, 현재가 매도가 지정가보다 유리할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단기적으로 종목 변동성이 심한 경우, 단타라고 하죠, 단타. 급등락이 이렇게 막 심한 종목. 이런 종목은 계속 보고 있어도 올라갔을 때 못 팔고 그냥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는 그냥 내가 목표하는 뭐 저항선이 됐든 이런 구간에 플러스 3%가 됐든 5%가 됐든 여기서 매도를 그냥 걸어두면 그 위로 올라가든 말든 여기까지만 먹는 거예요. 변동성이 심해서 내가 현재가로 봐도 못 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지정가로 매매를 하셔도 돼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현재가 매매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지정가 매매를 하는 사람이 지금 아까 설명드린 허수매매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은 그 수급 엑스레이 분석하기에 대해서 네, 강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내용 자체는 기법이 아니지만 허수매매 속지 않기 위해서 매수 매도가를 조금 더 깊이 볼 수 있는 강의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사실은 조금 고급 강의예요.
그래서 제 강의가 좀 어렵거나 아니면 기초부터, 처음부터, 1강부터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래서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네,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 제가 평일 장중에 강의 관련된 내용들, 시험 관련된 내용들, 교육 관련된 내용들 꾸준하게 올려드릴 거고 강의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실 때 질문 주시면 제가 시간 될 때 답변도 드릴 테니까요. 공부 많이 하고 싶으신 분들 들어오셔서 최대한 많이 제가 아는 지식 나눠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올바른 지정가 매매가 뭔지, 어떨 때 지정가 매매를 하는 게 좋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까지 설명을 드려야 더 완벽해요. 네, 제가 예를 들어서 볼 겁니다.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첫 번째, 단순히 현재가에서 몇 호가씩 높거나 낮은 구간에 매수나 매도를 걸어두는 매매 방법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이건 굉장히 안 좋은 매매 방법입니다. 다시요, 단순히 현재가에서 몇 호가씩 높거나 낮은 구간에 매수나 매도를 걸어두는 방법은 하지 마세요.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매매 방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밑에 현재가 차트가 있잖아요. 종목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 현재가만 보고 말할게요. 내가 만약에 이 종목을 사고 싶어.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차트가 좋든 실적이 좋든 모멘텀이 좋든 어떠한 이유가 돼서든 이 1850원에 거래되고 있는 이 종목을 사고 싶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냥 현재가에 사세요. 걸어서 사실 거면 의미 있는 뭐 지지대가 됐든 이런 가격에 걸으셔야지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냥 단순히 좀 싸게 사고 싶어서 뭐 대충 이런 가격에 매수를 걸어두는 거예요. 1850원짜리인데 이 종목을 사고 싶긴 한데 그냥 좀 싸게 사고 싶은 막연한 마음에 1830원에 매수를 걸어두는 거예요. 이런 경우, 이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1830원에 매수를 걸었습니다. 근데 왜 1830원이냐? 그게 없어요. 그냥 몇 호가 싸게 사고 싶어서. 근데 이런 분들이 실제로 많아요. 실제로 많아요. 그러면 왜 이거보다 이 종목을 사고 싶으면 1850원에 그냥 사는 게 난지 그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내가 1830원에 걸었어요, 매수를. 그러면 두 가지죠. 뭐 어떻게 두 가지죠? 자, 첫 번째, 장 끝나기 전까지 매수됐을 경우. 그렇죠? 매수가 됐을 경우. 두 번째, 매수가 안 됐을 경우. 이거 두 개 말고 있어요? 없어요. 자, 다시요. 현재가 1850원짜리 종목입니다. 내가 이 종목을 사고 싶어서 1830원에 매수를 걸어놨어요. 그럼 이 걸어둔 다음에 장 끝날 때까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매수가 됐을 경우. 두 번째, 매수가 안 됐을 경우. 다른 거 있나요? 없죠? 자, 그럼 이 부분을 보고 보겠습니다. 매수가 됐다는 건 뭐예요? 매수가 됐다는 건 주가가 밀려서 여기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좋은 매수가 되려면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기가 막히게 주가가 반등을 해야 돼요. 이럴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아니면 여기서 매수가 돼서 주가가 더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후자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현재가로 여기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뭔가 수급이 악화됐다는 거고 그 수급 악화가 기가 막히게 내가 건 가격을 터치하고 올라갈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냥 여기서 쭉 밀려서 여기까지 떨어졌다고요. 그럼 이 걸어두는 전략은 뭐예요? 별로 안 좋은 거죠. 차라리 그럴 거면 나중에 봤다가 많이 떨어졌네? 현재가로 사볼까? 이렇게 사는 게 훨씬 더 맞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매수가 안 됐을 경우를 보겠습니다. 매수가 안 됐다는 건 뭐예요? 장중에 내가 걸어둔 1830원까지 안 온 거예요. 장 끝날 때까지.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 안 왔을 때는 주가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이 위에 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장중에 이 몇 호가를 한 번도 안 밀고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했을 때는 여기까지 깨지 않았다라는 거니까 뭔가 매수가 강하다는 거죠. 이 위에서 끝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는 어쨌든 내가 전략적으로 지정가를 쓰는 게 아니라면 현재가 하시는 게 더 나은 거예요. 매수가 걸어놔서 매수가 안 됐을 경우에는 그 현재가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높아요. 걸어놔서 매수가 됐을 경우에는 내가 매수하고 주가가 더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종목을 팔고 싶어. 팔고 싶은데 현재가 1850원 보다는 그냥 막연하게 한 1870원, 한 20원 정도 더 팔고 싶어.
그래서 이 가격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매도를 걸어놨습니다. 이 경우에도 뭐예요? 두 가지예요. 그죠? 매도가 됐을 경우, 안 됐을 경우. 매도가 됐다는 건 뭐죠?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좋은 매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가 막히게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져야 돼요. 그때 딱 좋은 매도가 될 거예요.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네, 별로 없습니다. 보통 1870원에 매도된 게 매도됐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그거보다 더 올라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반대로 매도가 안 됐다는 건 뭐예요? 현재가부터 주가가 여기까지 터치를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그때는 주가가 어디에 있을 가능성이 높죠? 이런 위치에 있을 가능성보다는 더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매매를 해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5분 정도 할애해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의미 없는 지정가 매매를 하시면 안 돼요. 네. 이왕이면 그냥 현재가로 매수, 현재가로 매도하시는 게 편한데 지지선, 뭐 실시간으로 못 볼 때라든지 지지선, 저항선, 뭔가 의미 있는 가격 그럴 때만 지정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정가 매매를 했을 때 허수 매매 당할 수 있으니까 네, 여기서 이제 얘기가 파생된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식은 뭐예요? 가격이 아니라 네, 위치를 사는 것이다. 여러 번 강조드렸죠. 가격에 집착하지 마세요. 한 달 전에 만 원과 지금의 만 원은 다릅니다. 이것도 전에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1만 원이라는 주가가 이 라인에 있다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이 밑에서 올라왔다가 네, 올라왔다가 꺾일 때의 1만 원과 내려왔다가 여기서 반등을 할 때의 1만 원. 어떤 1만 원이 더 좋아요? 이 1만 원은 뭐예요? 매도를 해야 될 1만 원이에요. 올라갔다가 꺾이면서 여기서 추세가 이탈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선은 지지선이 아닙니다. 지지선 아니에요. 보기 쉬우라고 제가 그어놓은 거고 고점을 찍고 꺾일 때 매도를 해야 되는 1만 원이에요. 이거는 똑같은 1만 원이지만 저점을 찍고 반등할 때 올라오는 1만 원이에요. 이 만 원에서는 매도를 해야 되지만 이 만 원에서는 매수를 하거나 홀딩을 해야 돼요. 똑같은 1만 원이지만 전략이 다르죠.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죠? 주식은 가격이 아니라 위치를 사고 위치를 파는 겁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한 달 전에 1만 원과 지금의 1만 원과 미래의 1만 원은 또 달라요. 네. 그때 가서 흐름을 보고 대응을 하셔야지 단순하게 대응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단, 예외는 있습니다. 재무 분석을 통해서 가치 투자를 한 경우에는 예외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한국전력을 분석했는데 와 이거 진짜 저 PBR이다. 지금 PBR이 뭐 0.2배인데 0.4배까지는 내가 무조건 홀딩한다. 그럼 0.4배가 되는 가격이 뭐 3만 원이다. 그럼 3만 원까지 무조건 간다. 이 경우에는 가격으로 가는 게 맞아요. 네. 하지만 이렇게 재무 분석이라든지 실적, 펀더멘털 분석을 하지 않고 차트로만 매매했을 때, 차트로만 매매했을 때는 가격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의 차이도 한번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추가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매수 매도가의 함정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상승이나 하락이 나온 종목의 경우에는 그 상승 종목은 매도가가 많고 하락 종목은 매수가가 많아요. 이게 당연한 거거든요. 이게 당연한 건데 생각보다 이 부분을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통 보시면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은 매도가가 많겠어요? 매수가가 많겠어요? 당연히 매도가가 많습니다. 왜? 매도가는 이전부터 걸려있던 가격이에요. 그냥 쭉. 그죠? 근데 매수가는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새로 매수를 걸어야 되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매도가가 많죠. 급등하는 종목은. 반면에 급락하는 종목은 매수가가 많을까요? 매도가가 많을까요? 당연히 매수가가 많죠. 왜? 주가가 하락했다는 것은 현재가가 밑으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현재가가 밑으로 내려오면은 뭐 어떻게 돼요? 새로운 매도가가 걸려야 돼요. 매수가는 원래 있던 거. 그럼 당연히 매수가가 많죠. 근데 이걸 보고 이거 매수가가 맞네? 매수하면 되겠다. 이건 아니죠.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드렸을 때 바로 이해 안 가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뒤에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하지만 이 문장을 일단 꼭 기억하고 계세요. 단기간에 상승이나 하락이 나온 종목의 경우에는요. 상승 종목은 매도가가 많고요. 하락 종목은 매수가가 많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건데요. 하락 종목은 일반적으로 매수가가 많아요. 왜 그렇죠? 네, 현재가로 매도세가 쏟아지기 때문에
현재가 아래에 있던 물량이 빠르게 체결이 됩니다. 빠르게 체결이 되고 현재가 내려오고 그때는 매도호가는 새로 붙어야 되는데 매수호가는 원래 있던 매수호가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또 말로만 하면 설명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림을 한번 볼 건데요. 그러니까 현재가가 빠르게 아래로 이동하면서 매도호가가 채워질 시간이 부족하다. 이것보다 더 쉽게 설명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도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다시 볼게요. 현재가가 빠르게 아래로 이동하면서 매도호가가 채워질 시간이 부족해요. 자, 요 종목을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몰라요. 어떤 종목인지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게 중요해요, 일단. 이 보시면은 마이너스 9.21%가 일단 빠졌어요. 보이시죠? 현재 주가는 5,720원입니다. 전날보다 9.21%가 빠졌어요.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빠진 거죠. 네,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거뒀습니다. 근데 이 종목의 매수가 볼게요. 매수가가 튼튼해요. 5,720원에 5,800주. 5,710원에 1,308주, 5,700원에 4,349주, 그죠? 매도호가 볼게요. 매도호가가 네, 얇아요. 5,740원에 꼴랑 60주, 그죠? 5,760원에 단 94주, 5,780원 돼야 그나마 886주. 그 위에는 더 없고, 이게 뭐 한 주도 있고, 14주도 있어요. 근데 이걸 현재가로만 보면 어때요? 착각할 수가 있어요. 왜? 이거 매수세가 풍부하고 매도세가 별로 없다. 이거 사볼까? 조금만 사면 올라가겠다. 물론, 내가 진짜 초단타 매매를 하는 사람이면 이걸 매수해서 몇 호가만 먹고 빠지겠다. 가능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종목을 매수하면 안 되겠죠. 실제로 제가 그 예전 강의에서 그 급락주를 이용해서 단타 수익을 먹는 강의를 잠깐 제가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런 종목을 반등할 때 매수하셔서 몇 호가 먹고 빠져도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초단타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 종목은 매수하시면 안 되겠죠. 매수 효과가 이렇게 풍부한데 왜 매수하면 안 되냐. 이건 착각이죠. 왜? 주가가 급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주가가 여기까지 내려왔잖아요.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그럼 이 매수 효과는 원래 이전부터 있던 매수 효과. 이 매도 효과는 새로 걸린 매도 효과예요. 새로 걸린 게 적겠어요? 원래 있던 게 적겠어요? 당연히 새로 걸린 게 적어요. 급락하는 종목의 매도 효과가 얇은 것은 당연한 거죠. 이거에 속아서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반대의 개념도 똑같아요. 상승 종목은 일반적으로 매도호가가 많습니다. 왜? 네, 현재가로 매수세가 유입되기 때문에 현재가 위에 있던 물량이 빠르게 체결되기 때문이죠. 요 말까지 하면은 사실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는데요. 네, 이것도 똑같이 이제 예를 들어서 볼 거죠. 현재가가 빠르게 위로 이동하면서 매수호가가 채워질 시간이 부족합니다. 현재가가 빠르게 위로 이동하면서 매수호가가 채워질 시간이 부족합니다. 자, 이 종목 볼게요. 이 종목은 지금 플러스 27.09%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어떤 모 종목입니다. 27%면 뭐예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 상한가예요. 엄청나게 급등을 한 종목이에요. 하루에 이 정도 올라간 종목은 거의 없죠. 호가를 볼게요. 매도 호가가 엄청 두껍습니다. 그죠? 6,990원에 2,650주, 7,000원에 25,742주, 7,030원에 1,348주. 네, 많이 걸려 있어요. 매수 호가는 어때요? 약하죠. 6,970원에 단 10주, 6,910원에 단 1주. 심지어 6,970원과 6,910원은 60원이나 갭이 떠 있어요. 29주, 99주, 183주. 이거 다 합쳐 봐야 7,000주에 걸려 있는 이 물량의 반의 반도 안 됩니다. 하지만 이걸 보고 매수 호가가 얇고 매도 호가가 두꺼우니까 이건 매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이건 당연히 매도 효과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 27%나 급등했기 때문에 주가가 저 아래에서부터 여기까지 쫙 끌어올려진 거예요. 그럼 이 매도 효과는 원래부터 걸려있던 매도 효과, 그죠? 이 매수 효과는 최근에 채워진 매수 효과인 거예요. 현재가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얇은 거예요. 이런 거에 속아서 이 위치에서 걱정하고 매도하고 이건 어때요? 이건 절대로 올바른 전략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구분하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제가 수급 엑스레이 분석하기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고 있어요. 이 강의는 이번 주, 다음 주 두 강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현재가 관련해서 주의하셔야 될 점, 그리고 엑스레이가 뭔지 개요를 이제 설명하고 기본 개념을 잡는 시간이고요.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엑스레이 분석, 수급의 속을 팔 수 있는
그 매매법에 대해서 강의를 드릴 거예요. 이 두 강을 꼭 연속해서 보셔야 되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심화 과정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가 좀 어려우신 분들 혹은 강의를 처음부터 보고 1강부터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래서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네,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 받고 링크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평일 장중에 뭐 시황 관련된 내용, 종목 관련된 내용, 이슈 내용들 지난 강의부터 제가 다 잘 모아놨어요. 그래서 그 강의 내용 충분히 제가 제공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강의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체결 수량뿐만이 아니라 수급 원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수급 강의에서 뭐를 강조 드렸냐면 이 부분은 정말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외국인이 얼마를 샀다, 기관이 얼마를 샀다 이거는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이유든 많이 사고 많이 파는 날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날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은 연속성이에요. 연속성. 이 밑에다가 제가 표시를 해놨죠. 네. 매수 규모보다는 매수의 연속성이 중요하다라는 거. 지금 제가 크게 만들어놓은 이 표는 뭐냐면 그 수급원입니다. 그러니까 사용하시는 HTS에는 현재가도 있고 현재가 밑에 보통 수급원이 있어요. 이게 어떤 종목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강의를 위해서 제가 가져온 거니까. A라는 종목을 한번 보면 그러니까 매도 상위에 이제 키움이 있고 그다음에 신한금융, 삼성 이렇게 잡혀요. 그죠? 매수 상위에 이제 JP모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키움, 신한금융, 삼성. 네, 이런 식으로 잡혀요. 보시면 이제 키움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신한금융도 있고 삼성도 있고. 그죠? 여기 특이한 게 뭐예요? 결국은 JP모건이 8,804주를 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종목이 뭔진 모르지만 이 종목의 주가가 얼마인지도 모르지만 이 하루 동안 JP모건이 최대 수급으로 올라온 것 자체에 크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크게 의미를 부여할 수 없어요. 어떤 종목인지 모르지만 하루 이틀 산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라고요? 네, 연속성이 중요합니다. 연속성. JP모건이 일단 오늘 샀는데 내일도 사고 모레도 사고 다음 주에도 샀네? 이거는 그때부터 의미가 있어요. 개인 투자자의 수급은 연속적이지가 않습니다. 보통은요. 개인 투자분들은 이제 수도 워낙 많고 자금도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다 개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뭐 장기 투자, 단기 투자 이런 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연속성이 없어요. 하지만 기관이나 외국인은 달라요. 기관이나 외국인은 개인보다 훨씬 더 엄청난 정보력을 갖고 있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돈이에요, 돈. 훨씬 더 많은 자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종목을 매수할 때 하루 이틀 매수하고 끝날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 종목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연속적으로 매수하는 종목이 있어요. 일주일, 이주일, 삼주일 계속 사는 종목이 있어요. 왜 그렇게 나눠서 살까요? 많이 사야 되니까. 자, 개인 투자자가 1억을 살 때는 웬만한 종목 한 번에 1억 사도 상관없습니다. 웬만한 대형주 한 번에 1억 산다고 뭐 큰 영향 있어요? 팔기 힘들어요? 아니에요.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 외국인 투자자들은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을 투자해요. 그런 물량을 한 번에 살 수는 없어요. 연속적으로 매수하고 팔 때도 어때요? 팔 때도. 한 번에 못 던져요. 한 번에 몇천만 주를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박살나겠죠? 서서히 던져야 되는 거예요. 매수의 연속성이 중요합니다. 매수 규모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이것도 뭐예요? 매도의 연속성이 중요한 거죠. 매도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종목은 어때요? 주의해야 돼요.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수나 매도의 규모보다는 연속성이 중요하다. 만약에 수급에 이렇게 JP모건이 잡힌다라고 한다면 어우 JP모건이 8,800주 샀네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사나?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나? 이 부분을 꼭 보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급을 판단하실 때는 네, 연속성, 규모가 아니라 연속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요거를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추세. 추세. 주가에도 추세가 있고, 그죠? 차트에도 추세가 있고, 추세에 반하는 매매를 하지 말라. 이 말씀을 많이 드리죠. 근데 지금 오늘 강의 드린 게 뭐예요? 수급. 수급도 뭐가 있다? 네, 추세가 있습니다. 수급도 추세가 있어요. 매수하는 기조라는 게 있고요. 매도하는 기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단위에 집착하지 마시고, 하루 이틀 사고 팔고, 네, 무시하세요.
하지만 연속적으로 사고 팔면, 연속적으로 사고 연속적으로 팔면, 연속적으로 사는 종목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연속적으로 파는 종목은 주의하셔야 되겠죠. 항상 연속성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내용인데요. 체결 수량은 중요하지 않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죠? 네, 체결 수량뿐만 아니라 수급 뭐라고 했어요? 여기 원. 수급 원도 중요해요. 수급 원. 수급 원이 뭐예요? 단순히 기관이 샀다, 단순히 외국인이 샀다, 이게 아니죠. 기관도 기관 나름대로 다 다른 헤게모니를 갖고 있고, 외국인도 외국인 나름대로 다 다른 헤게모니를 갖고 있어요.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면 검은 머리 외국인, 그죠? 국내에서 매매를 하면서 외국인인 척 매매를 하는 외국인 가장 투자자,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까지 우리가 알기는, 개인 투자자가 알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그럼 최소한 뭐라도 보자는 거예요? 수급 원 정도나 한번 보자는 거예요. 기관이 매수하면 어떤 기관인지, 기관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NH투자증권, 뭐 삼성증권, 뭐 미래에셋증권 엄청 많습니다. 한국의 증권사만 몇십 개예요. 네, 엄청 많아요. 어떤 기관이 사는지, 외국인이 사면 어떤 외국인이 사는지, JP모건이 사는지, 나이와가 사는지, 뭐 CS증권이 사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외국인이 사는지,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이 종목도 이제 하나 예를 들면 매수상에 뭐가 올라와 있죠? 네, 삼성이 올라와 있습니다. 삼성이 매수상위에 올라와 있으면 우리가 흔히 뭐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기관이 매수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를 더 생각해 볼 수 있죠. 제가 예전에 수급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분들 중에서 자산 규모가 5억, 10억, 20억 이 정도 크신 분들, 금융자산이 5억, 10억이면은 상당한 이제 부자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금융자산 뭐 5억, 10억, 20억 정도 가지신 분들은 삼성증권을 많이 이용한다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돈이 많으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수익률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성증권은 이제 삼성이라는 이 브랜드 가치가 있잖아요. 이게 우스운 것 같아도 절대 우습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요. 저도 다수의 증권사와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입장으로서 실제로 이제 삼성증권에 돈이 많으신 분들의 자금이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증권에서 순매수가 연속적으로 들어오면, 한번 들어오면? 아니, 한번 들어온 거 별로 의미 없어요. 연속적으로 계속 들어오면 그때는 분명히 관심 있게 가지는 거죠. 이거 뭔가 돈이 많은 주체가 이 종목을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니까, 네, 그런 것들을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 내용은, 네, 수급 창구별 특징을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매도에 이제 키움이 잡힌 건 뭐예요? 별로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죠. 네, 키움은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키움은 자금은 많지만 집중력이 떨어져요. 네. 왜냐하면 키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손들이 이제 딱딱 매매한다라기보다는 워낙 다수의 개인 투자분들이 매수 매도 이렇게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결력이 없어요. 다 흩어지는 수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도에 잡히는 것은 사실은 매도 크게 의미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매수 상위에 뭐 삼성이라든지 뭐 NH투자 이런 것들이 잡히는 것은, 네,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 제가 이런 수급별 그 분석 방법도 예전에 제가 수급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전 제가 올려드린 수급 강의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엑스레이 분석법을 제가 다뤘어요. 그러니까 엑스레이 분석법은 본론은 다음 주입니다. 네, 본론은 다음 주에 가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서론인데 이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다음 주 강의를 이해하시기가 훨씬 더 수월해요. 그리고 예전에 말씀드렸던 강의 내용, 수업 강의 내용도 조금 버무려서 제가 복합적으로 분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까지 한번 넣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 현재가 창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방법들이 진짜 많습니다. 실제로 이제 단타를 하시거나 뭐 단기 매매, 뭐 스캘핑 매매, 데이트레이딩 매매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도 이 현재가 창을 통해서 많이 분석을 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하려다가 살짝 빼먹었는데 체결 강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예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체결 강도. 그러니까 매수로 현재가가 매수 거래가 많냐, 매도 거래가 많냐 이거죠. 매수 거래가 많을 때 체결 강도가 올라가고, 매도 거래가 많을 때 체결 강도가 떨어지고, 이건 역시도 제가 이전 강의에 좀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다 가져가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 그리고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이제 수급 엑스레이 분석하기 강의 이제 2강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 강의 보신 분들은 다음 강의도 보셔야 됩니다. 다음 강의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이 강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약간 고급 내용이에요. 그래서 고급 내용이기 때문에 이 강의 내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1강부터 차근차근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다시 보고 싶거나 1강부터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래서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링크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받으시고 링크 누르시면 이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QR코드나 문자를 통해서 참여하시면요. 지난 강의 다 올려드릴 거고 장중에 다양한 정보들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주식예정석 강의는 네, 계속됩니다. 제가 최대한 개인 투자자분들 체계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도록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항상 열공하셔서 좋은 수익 내실 수 있도록 제가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